제발 입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또 했다고. 아, 그쵸. 제가 이제 랩을 시작하면서 예. 입으로 올라와서 또 이제 저의 입으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 자. 아, 그 저기 지난번에 그 태국에서 네. 그 발언의 주인공이에요? 뭐했지? 아, 그쵸. 제가. 아, 네.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지코 씨가 저한테 뭐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궁금하죠. 나온 김에 봅시다, 지금. 아니, 어차피 네. 이제 뭐 그거 다 아는 거니까. 네. 아, 시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 저는 이제 정확한 건 몰라요. 네,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태국의 어떤 공적이. 공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턱 대고 가가지고 재밌게 인터뷰해 달라 그래서 그 국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태국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제가 농담을 한 거죠, 거기다 대고. 진지한 질문. 네. 진지했어야 되는데. 진지한 질문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도 계속 반성하면서 항상 그래서 그거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후에 이제 참회의 뜻으로 이제 삭발을. 네. 어허. 본인이 직접 했어요? 네, 그냥 제 의지로 했어요, 제 의사는. 아니, 자기가 이제 직접 갖고 있냐고. 미용실에서 이제. 아니, 제가 미용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날. 아저씨처럼. 아니, 그러면 또, 우리 또 그런 생각하니까.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끝처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원빈 씨는 누가 봐도 그 샵에서 한 거더만. 자, 이제는 이제 아슬아슬 19금 얘기. 네. 그렇죠. 제가 허지웅 씨가 이제 요즘 19금의 아이콘이고. 굉장히 네. 직설적으로 해요. 예, 예. 썸디도 19금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그 키워드가 이제 19금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 19금 열풍이 분다고 생각하나요? 소재 참신함이라기보다는 그런 시도는 늘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중파에서 필터링이 되는 게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안 된 채로 케이블에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또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고. 네. 그 이후에 되게 우후죽순으로 되게 여러 가지 19금 관련 콘텐츠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살아남은 건데 극소수거든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공중파에서 그 유재석 씨가 아주 야심차게 트루맨 쇼라고 안 됐어요. 네. 유재석 씨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자꾸 이제 19금을 시도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지금 좋지 않으니 이게 사실 좀 플레이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야한 이야기를 불편함 없이 풀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필요한데 별로 많이 없어요. 이를테면 구라 형이. 아, 난 너무 내가 얘기하면 너무 저질러. 형이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거. 의외로 김구라 씨가 야한 얘기 좀 안 끼어드는 편이에요. 어. 본인이. 어. 나 엄청나 레퍼토리. 술자리에서는 사실은 김웅수 씨나 뭐 이런 분들. 나 레퍼토리 엄청나. 그런 얘기 맛있게 잘하는 분들인데. 사실 있잖아요. 이 야한 얘기는 이렇게 약간 좀 병약하게 생긴 이런 두 분이. 병약하게. 피 튀겨서 하면 재밌지. 뭐 신동엽 유희열이라던가 허지용. 나랑 조영경 이런 사람들이 19분 얘기하면서 땀 흘리면서 얘기해.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실제 술자리에서는 김구라 씨 같은 분이 재밌어요. 어, 근데 유재석 씨 새로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좀 센 프로인가? 그것도 아마 약간 그런 걸걸요? 19금을 예, 개방하나요? 그쪽으로 가는 걸 건데. 근데 약간 느낌이 좀 유연해 보이지 않아요? 남자 MC들만 있는데 여자 방청객 없이 남자들만 모으고 제목도 무슨 남자다고. 그게 될까요? 아, 좋아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거 기사 나가겠는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될까요? 뭐, 여기서.